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전기용접 촬영 시 카메라 구도를 한번 잡아 볼 텐데요. 가스 용접과 달리 전기용접 같은 경우 용접 부스 내부에 공간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사실상 촬영 구도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카메라는 거의 바깥쪽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형태이고요. 안쪽에서 직접 촬영하면 좋겠지만 구도상 어쩔 수 없이 줌을 당겨서 촬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래전에 구매해놓은 줌렌즈가 드디어 진가를 발휘하네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구도를 잡은 뒤 조도를 맞추기 위해 직접 용접을 해봤습니다. 가스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가 오른손잡이이다 보니 왼쪽 편에서 촬영 구도를 잡아 최대한 가리는 부분이 없도록 하였고요. 이후 플랜지 용접 연습도 해봤습니다. 전기 용접 자체가 가스 용접보다 직사광선이 많이 나와서인지 용접 비드가 명확하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필터를 교체해보거나 정 안되면 흙유리를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용접을 하고 보니 모양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심기일전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비드를 내봤는데요. 역시 모양이 안 좋네요. 연습 부족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대충 전기 용접 촬영도 구도하고는 대략 뭐 좀 잡았습니다. 근데 이게 뭐 전기 용접은 뭐 구도를 잡을 수가 없네요. 그 공간이 워낙에 이제 한정돼 있다 보니까 100% 구도를 잡기는 힘들 것 같고, 어떻게든 이제 용접할 때 서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앉아서 하는 용접을 좀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덜 떨리거든요. 그래서 주로 보면 촬영할 때 앉아서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서는 공간이 좀 좁다 보니까 서서 용접을 해야 될 것 같고, 서서 용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기존의 비드보다 확실히 덜 나옵니다. 제가 연습을 못한 것도 있겠지만, 아, 그래가지고 하여튼 첫 번째 비드 내는데 너무 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새로 연습한다고 했는데도 뭐 마찬가지네요. 비드 확실히 연습 안 한 게 티가 많이 납니다. 맨날 입으로만 강의하니까 어디 느나, 그죠? 자, 그래서 뭐 어쨌든 조만간에 가스 기능사 실기 완성 작품도 촬영할 예정이긴 한데, 그거 찍기 전에 용접 연습을 개인적으로 좀 해야 되겠어요. 하고 이제 완성 작품 뭐 내년에 작업형이 사라지니 어쩌니 해도 이왕 찍어놓은 거 완성을 하고 싶어서 일단 가스 기능사 실기 완성 작품도 제가 촬영할 예정이고요. 그것도 이달 중으로 웬만하면은 촬영해서 올려야 되겠죠. 아무래도 요게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번 시험 다음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제가 빨리 찍어서, 용접은 좀 실력이 미비할지라도 그냥 아 이렇게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 나름대로 또 연습해서 그렇게 촬영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하여튼 조만간에 또 완성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고마워요. 수고하셨어요.